예, 맞아요. 그 선배님 명기.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노식입니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 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도 막 긴장되고 그러는데 결론은 제가 이 콘텐츠에 딱 맞는 배우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흔쾌히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고향이 저 시골이거든요. 강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나 문학의 밤, 여름 성경학교 그때 행사를 하거든요. 연극 뭐 꽁트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막연한 꿈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꿈을 이루었네요. 이루어주시는 거네요. 예, 아자! 단순하게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매력이 아닐까. 저희 이 영상 콘텐츠가 취인 창작자를 몰래 카메라로. 아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 꾸며주셔서 깜짝 이벤트 같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9살 진심으로 연기하는 배우 한시연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게 막상 됐을 때 엄청 좋았죠. 약간 뭐라 표현해야지 그걸? 약간 벅차오른다? 그냥 좋은 기회가 다시 왔다 또 약간 이런 느낌? 저 칭찬보다는 쓴소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달달하다 느껴서 그냥 계속 얘기해주시면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마케팅팀의 신입사원 한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사업 마케팅팀의 한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준비한 자료들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피면요. 네. 지금 연기하시는 게 약간 신입사원이라서 아, 예, 예, 맞아요. 그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더 꾸며볼게요.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 제가 가져와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좌석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혹시 뒤에 더 자유연기 준비한 거? 혹시 몰라서 좀 아예 다른 느낌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자유연기 한번.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재밌는 게임 소개해줄게. 이 게임의 매력은 뭐냐면 도로가 쫙 깔려있어. 여기서 이제 좀비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어? 근데 이 좀비들을 해치면서 앞으로 가는 게 포인트거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주인공이 걸어가는 거야, 그 사이를. 근데 그냥 지나가지 않지. 좀비들이 있잖아. 딱! 놀래켜주는 거야. 응? 매력 있잖아. 이거 우리 해야 된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예? 이거 뭐? 자기!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봐요. 여기 요 압록강 건너서 도망가면은 역적이 역적! 맞아요. 그 선배님 연기. 자!
요 압록강 건너가면은 역적이에요, 역적! 도망가, 도망가! 좋아요! 아, 어려워요! 근데 타주한테 연기하셨다고요? 잘하실 것 같아요. 몰랐네요. 연기자셨구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봐요. 여기 요 압록강 건너서 도망가면은 역적이에요, 역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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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뭐예요? 우와, 목소리가! 지금 연기하신 분이 바로 영상의 주인공인 박무식 교수님이십니다. 혹시 모자랑 마스크 보내드릴까요? 인사 나누실까요? 박무식 교수님! 나 여기서 연기하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 대성민이신데 저한테 여기를 보여주시고.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님 역할을 맡은 박노식입니다. 속는 담당 네, 한시현이라고 합니다. 네. 야, 진짜 예. 연기짱이었어요. 저 아까 연기하시는 거 보고 그 열정이 와 너무 대단했어요. 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도 30대 때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 씨는 언제부터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딱 19살 성인 될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연기부터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뭔가 좀 많이 활발해지지 않겠냐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본 거죠. 그래서 좀 밝으신 것 같다. 연기 그때부터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아,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전공이 이쪽이 아예 아니라서 어렵더라고요. 이제 방법도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찾게 되고 선배님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는 건지 뭔가 연기에 대한 노하우? 아, 나도, 기술이? 약간 나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냥 끈기. 끈기? 네, 네. 끈기와 열정. 그걸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뭐 이렇게 전문 연기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학교도 그런 학교도 안 나왔고 네, 그 꿈만 가지고 배우가 되겠다는 꿈만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성실하니 내 나름대로는 성실하니 이렇게 그게 그렇죠. 쌓아간 거네요. 네네. 그러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진짜 이렇게 열정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는 떨려가지고 못할 텐데 그럼 아마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연기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내일 연습 어저께까지 한 걸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마주했을 때 그 느낌으로 바꿔서 해야 될지 느낌. 느낌이 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좀 열어놔요. 좀 열어놔. 네. 어떤 배우분들을 보면 일일이 이렇게 써놔요. 맞아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대사 하나하나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 눈동시 좀 다르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벗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좀 열어놓으세요. 유연하다 것처럼 좀. 네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이 이렇게 연습을 안 하는 게 저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창작 열정을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나눔이라는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 저작권 위원회 노력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 무대 위에서 열정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계신 모든 우리 배우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이 저작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그리고 제가 항상 곁에서 항상 응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응원 한번 할까요? 대한민국 모든 배우분들 화이팅! 화이팅!